풀 메이크업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. 기억에 남을 거야. 저기 처음이니까. 나는 진실을 따라야 만져야지. 진짜요? 빨리 아침부터 서두르시느라 힘들으셨죠? 아니에요. 아, 그 뭐지? 엄마랑 큰오빠는 그 주변 거기 근처 커피숍에 있는다고 하던데 전화 한번 네, 해보시면 아까 전에 나갔거든요. 네. 미나랑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오손도손 엄마 아빠한테 얼굴도 많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할게. 고마워, 사랑해. 아픈데도 계속 꼭
꿋꿋하게 옆에 있어서 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진짜 딱 지금처럼만 옆에서 응원해주고 내 옆에 좀 있어줘 엄마 맞아 빨리 가면 내 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주고 오빠랑 자주자주 갈게 엄마 그러니까 너무 집이 허전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고마워 엄마 예쁘게 잘 키워줘서 하고 싶은 예식 중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편지도 솔직히 쓰고 싶었는데 쓰게 되면 예식 첫날 눈물이 너무 나서 얼굴이 팅팅 부을까봐 못 썼어 앞으로 오빠랑 나랑 같이 잘할게요 건강만 해줘요 사랑해 엄마 지금까지 사귀면서 다짐이라고 생각한 거는 민아 아버지 장례식 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미나를 좀 지켜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는 진짜 지킬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은 앞으로도 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잘 살자 정서방은 원래 마음이 착해가 착해가 싸우지도 안 하고 잘 살 거다 너희들 잘 살아라 8년 동안 믿을 수 있게 진심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이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가끔씩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아빠가 생각나는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그냥 묵묵히 그냥 토닥여주고 서로 잘 살자, 엄마. 고마워. 사랑해.